현재 홍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한 여성 스트리머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언론에서 홍콩에서 벌어진 사건만 언급할 뿐그 피해를 당한 스트리머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기자 친구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트위치 스트리머 우월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었는데요. 한간의 사람들 중에 여자가 왜 굳이 위험하게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왜 밤에 돌아다니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기본이 다닌 곳이 센트럴 지역이라는 빌딩숲 가득한 홍콩 한복판의 도심 지역이었던 데다가 홍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인도인을 도와주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도와주려다가 이런 일을 겪으신 분에 대해 무분별한 비난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쁜 외모와 좋은 품성을 가진 우월님께서 다시는 이런 안 좋은 일 없이 항상 행복하시고 스트리머나 유튜버로서 항상 대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돼지였습니다.